회원님 폼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잡자면 그럼 회원님이 스윙 한번 해보시고 멈춰보세요. 스윙이 나왔을 때 회원님 문제가 이제 스윙이 등 뒤로 들어갔고 몸이 열려있고 그다음 고개가 이렇게 열려있었잖아요. 이 세 개들을 우리가 교정을 할 건데 손이 등 뒤로 들어왔다. 그럼 힘은 옆으로 빠졌다.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힘은 뒤쪽으로 갔다. 그러면 타구에 힘이 실렸다 안 실렸다? 안 실렸다. 투수가 포수 쪽으로 공을 반드시 던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을 다시 가운데로 보내준다? 그러면 투수의 힘이 더 플러스 돼서 센터로 가장 멀리 날아가고 가장 많은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이 등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볼이 정면에서 앞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볼 오는 길 위에 빵마이가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지 늦어도 맞출 수 있고 정확해도 맞출 수 있고 빨라도 맞출 수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컨택하는 능력들이 높아지고 인플레이 상황이 많이 나오겠죠.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. 내가 만약에 빵마이가 나와서 손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백 중심을 기준으로 손 등을 빨리 보여주려고 했을 때 스윙결이 짧아지죠. 근데 손바닥을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서 스윙을 앞으로 뻗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짧아지면서 치는 것과 계속 앞으로 유지를 하는 거,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. 손바닥이 하늘을 계속 바라보게 하려면 이 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. 힘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보다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에 빨리 도달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려요. 힘을 많이 모았는데 이거를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못 갖고 나가고 뒤에서 퍼져버리거나 뒤에서 맞춰버렸어요. 그러면 스윙은 다 빠지게 되고 다 밀려버려요. 방마이가 힘을 쓸 수 있는 포인트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윙이 커져서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짧고 간결하게 붙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때 뒷발의 팔꿈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인아웃 스윙이라고 인, 팔꿈치 굽힘이 생겼죠. 아웃, 팔꿈치가 펴지죠. 인아웃 스윙 할 때는 내가 아웃 하기 전까지는 팔꿈치의 굽힘이 절대로 펴지면 안 돼요. 절대로. 팔꿈치 굽힘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힘을 쓸 때 볼에 방망이를 뻗을 때 펴준다. 인아웃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윙은 짧고 간결하게 나와서 힘이 밖으로 분출이 될 때 크게 면적을 그리면서 가야지 아까 말했듯이 여러 면적을 우리가 칠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럼 골반 탁 잡고 딛었어요. 앞다리를 강하게 누르고 여기서 팔꿈치가 펴져서 나가는 게 아웃.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을 때릴 때 핀 상태에서 그대로 때릴까요? Nope. 아닙니다. 땡겨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웃 스윙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인 스윙이 되면서 스윙이 등 뒤로 가버리죠. 엎어지기도 하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윙의 면적도 짧아지고 이때 우리가 팔꿈치가 안 펴지고 붙어서 나오게 되면 팔이 인 안쪽으로 짧게 붙어왔기 때문에 빵말과 앞으로 이미 나왔어요.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우리 코스대로 스윙을 쭉 뻗어주고 치면은 손 자체가 덮어질 일 없죠. 주먹 때리듯이 우리가 앞으로 스윙을 보내주면 볼이 지나가는 위에 계속 스윙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인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다?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팔꿈치의 날 방향을 정면으로 잘 보내주는 사람이면 괜찮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땡겨오는 습관이 있었죠. 땡겨오는 습관인 사람들은 회전을 안 하고 팔꿈치를 붙이려고 하면은 몸 쪽으로 이렇게 땡겨가는 현상이 발견돼요. 이렇게. 그럼 당연히 우리가 회전 안 하고 땡겨갔을 때 몸 쪽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그 다음 방향도 어떻게 돼요? 뒤쪽으로 펴져버리겠죠. 그래서 이제 빵마이를 뻗었을 때 정면으로 뻗을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그걸 이제 우리가 뒷다리가 해줘요. 팔꿈치 날이 이 상태에서 그냥 붙이려고 하면 땡겨오는 힘을 쓰니까 여기서 뒷다리를 돌려줘서 최대한 정면까지 맞춰주고 팔꿈치를 내주면 이렇게 정면으로 나가게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회전을 안 하고 팔꿈치를 나오면 이게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게 돼요. 그래서 내가 골반을 탁 잡고 다리를 완전히 딛는 느낌을 체크하고 그 다음 볼을 판단한 다음에 뒷다리를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팔꿈치가 붙어 나오면 일단은 최대한 몸에 붙어 나왔죠. 그 다음 이 굽혀져 있는 팔을 내 볼 방향 쪽으로 서로 펀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뻗어주면 스윙은 앞으로 뻗어지게 돼요. 우리가 최대한 팔이 붙어 나와야 되고 손바닥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뻗어줘야 됩니다. 이제 마지막 스윙을 돌리고 있었을 때 고개가 울리는 순간 같이 따라가면서 열린다? 이건 분산이에요.
고개가 멀어졌잖아요. 돌릴 때는 최대한 고개를 남겨줘야지 어깨가 열리지 않고 계속 스윙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쉽게 내 뒤쪽 눈으로 보려면 멀어져요. 앞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고개를 잡아둬야 돼요. 그럼 똑같은 포인트여도 고개가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 느낌 자체가 이건 좀 뒤로 밀릴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밀어칠 수가 있죠. 그래서 고개 잡아준다. 눌러주고 이렇게 뒤졌다 그러면 거기서 뒷다리 먼저 돌리고 그 다음 팔꿈치 정면으로 쫙 손날 나오고 쭉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갈 때는 앞으로 쭉 뻗어주면 되죠. 그래서 앞으로 쭉 손목 벽타기 연습은 제가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고개는 이쪽으로 잡고 있는다는 느낌. 네.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처가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뒤도주고 지금 어떻게 돼? 이렇게 빠시죠? 앞으로 빠셔야 돼요. 여기서 팔꿈치를 붙일 거긴 한데 손을 너무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뒤도주고 팔 편하게 풀어주고 뒷다리 돌리면서 살짝 이렇게 조금씩 나올 거예요. 그 다음 여기서 나올 때 도끼 찍듯이 앞으로 빠르게 나가야 돼요. 손바닥 봐볼게요. 오케이. 그렇죠 그렇죠. 이 정도 좋아요. 그리고 치고 나면은 이 볼통을 보세요. 치고 나서 아시겠죠? 자 뒤도주고 탁 뒤덮죠? 앞으로 치고 싹! 자 손목 지금 돌아갔죠? 정면 봐준 상태에서 쭉 이렇게 스윙 뻗어야 되고 그리고 고개 잡아주세요. 네, 고개를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잖아요. 이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반듯하게 맞춰야 되고 반듯하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뒤덮고 빵! 빗맞았어요. 팔꿈치 날이 앞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. 옆구리 쪽으로 팔꿈치 붙으면 안 됩니다. 방금 진짜 손 잘 뻗었어요. 일단은 회원님이 이걸 주먹을 치려고 하니까 손목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잖아요. 지금 진짜 힘 잘 뻗었어요. 오래오래 힘을 줄수록 좋은 방향과 좋은 힘이 나와요. 우리가 스윙 연습을 할 때 참이 처음에는 안 되죠. 안 된 동작으로 끝내면은 그게 기억이 남아요. 결론적으로는 된 동작을 안 느껴본 거예요. 쳤는데 안 됐어요. 이것조차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.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무조건 해봐야죠. 내 폼이 지금 어떤지. 그러니까 100개, 1000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, 50개를 치더라도 정확한 느낌을 기억하는 게 좋다. 그리고 그 감각을 기억하고 몸이 느끼다 보면 점점 간격이 좁혀져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해야지 그 감각을 찾을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유는 바로 모르고 안 느껴보기 때문에.